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떡볶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떡볶이를 일단 물에 얹혀서 물을 두컵 반 지금 붓고 한번 떡볶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될는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떡볶이를 지금 불에다가 주워 뚜껑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해봐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볶이를 해보려고 불에 지금 떡볶이를 얹히고 있는 중입니다. 뚜껑을 닫아야 물이 빨리 끓을까 싶어서 뚜껑을 닫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떡볶이 양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락볶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남편이 회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저 혼자서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열악국에다가 라면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라면 사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외식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 사람들과 외식을 한다고 해서 굶으려고 하니까 배속이 꿀꿀, 마음도 꿀꿀한데 배속까지 꿀꿀한 뭐 여러분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국물 있게 국물로 좀
달라고 아무것도 여지도 않고 이 오로지 이 국물 맛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글보글보글 라면사리가 익으면 먹으려고 여러분 물로 제가 국물 있게 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든지 비벼 먹든지 하려고 국물을 조금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겨울에 마음도 꿀꿀, 배도 꿀꿀, 전신이 꿀꿀할 때는 이 뜨끈뜨끈한 국물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여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미로 국물의 진맛으로 먹으려고. 국물이 일품이네요. 라면도 익었고, 여러분, 오케이, 베리바이, 굿, 굿, 굿.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불을 한살 장난쳐 보니까, 여러분, 떡볶이가 위로 둥둥, 둥둥. 여러분, 이제 먹겠습니다. 여러분, 라면이랑 같이 떡볶이, 락볶이를 먹겠습니다. 혼자 먹는 이 심정,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러분,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꿀꿀꿀꿀해도 먹겠습니다. 먹고 힘을 내야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